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댓글에 보면 구독자분들 뒤돌려치기 유형을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뒤돌려치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유해가 있는지 도사님을 모시고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시죠. 도사님? 맨날 들어오래. 도사님? 안녕하세요. 순구리예요. 오늘 배워볼 거는 뒤돌려치기예요, 당당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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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적구가 2포인트 날로 네. 반 포인트 이렇게 안에 있어요. 네. 1적구 제 수구는 일직선상. 네. 요거의 배치를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 공을 뒤돌려기 칠때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아, 세 가지나 돼요? 아, 되죠. 오. 여기서 숏, 미들, 롱다 나와요. 와, 네, 재밌겠네요, 한번. 재밌지. 오늘 한번 요거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당아, 큐 없어? 뭐, 큐를 쳐야 될거 내가 아니야. 쳐봐요? 네가 쳐야지 오늘. 한번 해볼까? 빨리 갖고 와. 어디 한번, 자신 없는데. 잘좀 가르쳐 주세요. 요거를 칠때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일적구를 네.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달구 간다고 표현을 해. 내 수구의 진행 방향이 코너를 가려면 요 라인에 2포인트나 1포인트 반 그렇죠. 정도에 이런 걸려야 돼. 식으로 그렇지? 그러겠죠. 그럼 일적구는 그 이하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래야 키스가 없지.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렇지. 거네요. 두 번째는 일적구를 단으로 해서 포지션을 만드는 거야. 아, 그런 건 자신 있어요. 그렇지. 요거하고 또 아예 이 공을 일적구를 남이루 저쪽으로 남이라는 표현이 되나, 제껴서 도사님? 편집 삐. 편집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자,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거를 두께를 얇게 써서 모기. 마지막은 이걸 두께를 얇게 써서 쳐서 일적구를 요렇게 갖다가 튕겨서 요 코너 쪽 부근에 보내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쉬운 건 하점자들 위주기 때문에 처음 거를 일적구를 단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이 공은 숏질일까, 미들일까, 롱일까, 당당이님. 단장 단이면 그렇지. 저는 미들로 갈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왜 오. 내 공에 속도가 붙어야 돼? 레일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네. 이 공을 숏질하면 튕기겠지, 똑같이. 네. 그치? 미들로 한번 지금 시범을 보일게요,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1적구는 단쿠션 1포인트 정도나 그 안쪽으로 맞는 게 좋아요. 요게 근데 두께를 쓰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회전이 중요한가요? 회전 중요하죠. 아, 중요해요?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아, 먼저 원쿠션에 바로 닿는데 이것도 그렇지. 중요해요? 근데 보통 한 팁을 주고 치는데 이건 투 팁에 가셔도 돼요. 크게 상관없네요, 그러면. 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요런 모양으로 원쿠션이 일적구가 원쿠션 안으로 맞았어요. 요렇게 네. 해서 포지션을 시키는 방법 첫 번째. 하점자들분들 이건 힘 조절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잘저잘 들으시면 친 돼요. 거예요, 도사님? 아, 무지하게 잘 아, 쳤어요, 감사합니다. 상당히. 예. 아유, 칭찬도 해주시고. 두 번째. 네. 들었어. 응, 자, 요번에는 네. 일적구를 네. 얇은 두께에 쳐서 내 공을 원쿠션 반 정도 단다이 네. 요 사이에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일적구는 그 안쪽으로 해서 크로스가 돼요. 튕겨서 저 위로. 네, 요거는 이제 저점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아, 요렇게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도사님. 얇게 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얇게 친다는 얘기잖아. 네, 그치. 불편할 수도 있어. 아, 그러신가? 왜 그러냐면 컨트롤 자체가. 그래서 요 공은 숏질이에요. 한번 또 당당이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짧은 퀴즈니까 저는 반뼘 짧게 잡아도 상관없죠. 잡아도 상관없지. 그리고 일체구에서 살짝 충격을 주고, 당점은 3시 반.
지금 당점은 중하로 들어갔어요. 2팁이에요, 지금. 요런 식으로 해서 공 모양이 요런 식으로 포지션을 하는 건데, 1적구의 힘이 약간은 셌는데도 지금 2적구가 잘 맞아서 포지션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2점탄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워. 이거는 고점자들도 잘 선택을 안 하는 건데, 달구 간다고 표현을 해. 달구 간다고. 1적구를 코너 방향 쪽으로 네. 밀어내면서 코너 방향 장다이 쪽. 글루 방향으로 보내면서 내 공을 쫓아가서 크로스로 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은 네, 요거는 조사님, 요거 제가 볼 때는 반두께 살짝 미만 가도 되는 건가요? 3두께? 반두께보다는 두껍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는 롱질에 해당이 되겠죠. 네, 큐로 좀 이렇게 달고 나가야 되니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지. 한번 당당히 것도 쳐볼게요. 부드럽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잡을게요. 회전은 똑같은 2팁. 요런 식으로 빠져요, 지금. 이게 가장 위험한데, 고점자들은 이렇게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친 건가요? 어우, 잘 친 거지. 감사합니다. 포지션 안 됐는데, 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여 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권장하는 공은 1적구를 단장, 단으로 보내는 거와, 그 다음이 얇은 두께에 쳐서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별로 권장을 안 하고 싶어요. 키스의 위험이 공 두 개, 하나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라 저점자들은 조금 위험하겠죠. 네네네. 어우, 그럼 저도 운으로 빠지긴 했는데 불안했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엔 이 자 지금 또 1적구의 위치가 하나 둘 셋 세 포인트 반에 있고 1적구는 반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요거를 뒤돌려치기를 할 건데 1적구 자체를 어떻게 보낼 건지 당당히가 네. 한번 설명을 해봐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1편에 나왔듯이 똑같이 자신이 있든 없든 단, 장, 단에 쳐도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치는 스타일은 공이 센터에서 한 칸 안에 두 이 안에 걸려 있을 때는 반두께 미만이나 반두께로 봤을 때 요 공을 이렇게 장다리를 태워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많이 그 씁니다. 방향이 제일 좋아. 아, 진짜요? 어, 당당히 님이 네. 그 얘긴 잘했어. 어. 단장단은 위험한 공이야. 그리고 1적구를 요렇게 돌려서 배치를 시키는 게 포지션과 힘 배합이 가장 좋아. 아, 그래요? 그럼 잘 그렇지. 당당히 한번 쳐봐. 한번 쳐볼까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자신이 없네. 어, 자신이 없어? 네. 맞아야지. 아, 불안한데. 쳐볼게요. 자, 1적구는 장단, 장 쿠션 쪽으로 보낼 거예요, 지금. 요런 식으로 포지션을 만들어요, 지금, 대부분. 근데 잘 친 거 아닌가요? 아니, 잘 쳤지? 단, 장, 단은 조금 위험해요, 지금 배치해서. 3쿠션, 하나, 둘, 셋, 세 포인트 반에 제공이 반 포인트 안에서 1적구랑 제수구랑 같은 일직선상의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적구가 센터에서 한 칸 밑에 있을 때, 네. 센터에서 한 칸 밑에 있을 때 좀 전 거는 숏질이에요. 개념이 약간의 근데 숏질을 한다 그래서 큐가 바로 공 앞에서 멈추는 건 아니에요. 이 나가는 속도 때문에 공 앞에서 멈춘다고 해도 약간은 더 나가겠죠. 그리고 요 공 자체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저는 이건 예외 없습니다. 뭔가 하려다가 항상 키스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간장단 그냥 시원하게 간장단 네. 미들이겠죠. 네, 미들로 그렇죠. 미들샷, 요거는 미들샷. 외우시면 돼요. 미들로 한번 쳐볼게요. 지금처럼 1적구가 단장단. 요렇게 해서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요것도 2점탄.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돼요, 도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배치, 지금 오늘 하는 경우에는 당점이 다 상단이에요. 시계 방향 투팁. 전 시간에는 조금 다르죠. 자, 마지막. 2포인트 밑에 있을 때. 지금 위치가 반 포인트 떨어져 있고, 네. 한 포인트 반 선상에 있어요. 네, 네. 그 제공은 지금 일자. 한 포인트 반 정도의 일자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계 방향이나 중에서 가는 팁이 아니고, 하단에 공을 치는데 밀림 방지를 위해서 보통 투팁에 공을 치잖아요. 근데 일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돌려서 오는 힘 때문에. 그래서 투팁 회전을 치면 세기가 좀 빠르겠죠. 네네네. 그래서 팁을 하나 빼요. 밀림 현상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팁 8시 방향에 갈게요. 해보겠습니다. 당점은 우리 편집형이 잘 표시를 해줄 거예요. 지금 8시 방향 한 팁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돌아서 코너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되게 잘 맞았어요. 그죠? 네네네. 요런 식으로 포지션을 시켜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당점을 상단 한 팁 해주고, 네. 숏질 형태의 숏질, 네. 짧은 스트로크로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짧은 숏질에 공을 치기는 위해서 약간 격고라 그죠? 약간 꼬부라지는 형태의 공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또 당당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요거는 숏질로 상단으로 갈게요. 미들 숏이에요. 미들 숏. 자, 요런 형태로도 보낼 수 있어요. 요거는 당구는 답이 없어요. 정답이. 정답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배열이 제일 좋은지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궁금하신 점이나 뭐 있으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당님, 네. 오늘 배운 거 어땠어요? 전 좋아요. 좋아요? 마냥 좋아요. 마냥 좋아요. 너무 신기해. 이거는 잘 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잘 쳤어요. 당구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연습하는 거, 배열을 한번 놔두고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하셔서 요거 잡으시면 금방 당구 수지 올라가요. 와, 오늘 기분이 좀 더 는 것 같아요, 두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데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힘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뒤돌려치기 아래쪽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고 중간에 앞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우리 순구르 도사님 앞으로 좀 더 멋있고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